오늘 능이 산행을 왔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능이가 늦었는 것 같습니다. 능이를 찾다가 장소를 조금 이동을 해서 혹시나 삼이 있는가 싶어서 삼이 자생하기 좋은 지역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오늘도 산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삼구인 산삼을 발견했습니다. 삼구인 산삼. 지금 잎을 한번 보면 자세히 보면 잎이 일단은 벌레가 먹었죠. 자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잎이 좀 색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황절삼이 되기 직전이어서 지금이 약성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여기에 잎은 5형이고 여기에 잎은 4형이고 여기에 잎은 3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내년이 되면 3형 완전한 3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상태가 9월이 지나고 10월이 접어들면서부터 약성이 제일 좋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산삼은 삭대가 아주 짧아요. 한 10cm 정도. 이런 삼이 대체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삼에서 보면 삼의 특징은 카시오가피와 혼돈이 잘 되는데, 카시오가피는 이 줄기에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가지가 이렇게 가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산삼은 한 줄기로 올라와서, 이 예를 들어서 한 줄기로 올라와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1구라고 합니다. 1구. 여기에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2구라고 합니다. 2구. 줄기가 두 개라서 2구라고 하고, 이거는 줄기가 여기에서 산삼이 갈라집니다. 갈라지는데 요 줄기가 세 개일 때는 3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3구, 4구, 5구 이렇게 갑니다. 6구는 만달이라고 합니다. 만달. 저는 아직까지 만달을 본 적이 없습니다. 5구는 제가 지금까지 두 번을 봤습니다. 그런데 6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역시나 오늘 산삼 지역으로 들어오기를 잘 했습니다. 이 지역은 방향이 동북 방향입니다. 산삼은 항상 동북 방향이 대체적으로 8대 2 비율로 많이 자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고 오후 햇살을 받지 않는 그런 지역이 산삼이 잘 자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카시오가피는 여기에서 줄기가 올라오다가 중간에서 요렇게 가지가 벌어지는 대신에 산삼은 한 줄기가 쭉 올라와서 여기에서 가지가 벌어집니다. 줄기가 하나가 벌어지면 1구, 두 개가 벌어지면 2구, 여기가 세 개가 벌어지면 3구,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가 특징이 좀 보라색이라는 것이 특징이고, 한국 산삼과 미국 화기삼의 구분은 잎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잎과 또 뿌리를 보면 알 수 있고, 지금 자세히 보면 여기에 털이 뽀송뽀송하게 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털이 잘 안 보이죠? 지금 카메라가 성능이 좋지 않아서 털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고 요 날개를 잘 안 보십시오. 여기 날개.
날개가 완전한 톱니로 돼 있죠. 요 부분이 톱니요. 자세히 보시면 톱니입니다. 예, 벌레가 열에 묵었는 산삼입니다. 자, 오늘 좋은 산삼을 보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산행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섯 산행을 진행하는 도중에 뽕나무 버섯을 발견했습니다. 예, 오늘 뽕나무 버섯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뽕나무 버섯은 뽕나무 버섯 부치와 다른 버섯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줄기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뽕나무 버섯 부치는 줄기가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여기에 버섯 중간에 여기에 보면 요 부분이 좀 새까맣죠. 갈색이죠. 요 부분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좀 더덕더덕하게 노래 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거를 볼게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터덕터덕하게 요 노란 것이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뽕나무 버섯 부치는 여기에 목태가 없습니다. 턱받이가. 근데 뽕나무 버섯은 턱받이가 있고 여기가 노랗습니다. 이렇게 뽕나무 버섯 부치는 요 부분이 갈색으로, 진한 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좀 갈색이, 진한 갈색이죠. 그리고 뽕나무 버섯은 천마와 공생을 합니다. 종균이. 그래서 이 뽕나무 버섯은 맛도 상당히 좋습니다. 맛도. 삶아서 그 물을 마시면, 능이를 삶아서 먹었을 때 그 물맛이나, 뽕나무 버섯을 삶아서 먹었을 때 그 물맛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버섯은 닭백숙을 하는데도 넣어도 상당히 맛이 있습니다. 삶아서 간단하게 참기름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그리고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상당히 맛있고, 또 된장에 넣어서 먹으면 그 된장이 일품입니다. 정말 맛이 좋습니다. 뽕나무 버섯 부치가 나와서 사라지는 그 무렵에 뽕나무 버섯이 나옵니다. 이 나무는 참나무입니다. 참나무가 죽어 있는 나무에 이렇게 자라는 것이 뽕나무 버섯입니다. 뽕나무 버섯이라고 해서 뽕나무에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가 참나무에서 자랍니다. 참나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참나무류에서 자라는 버섯이 뽕나무 버섯입니다. 여기가 어린 뽕나무 버섯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확실히 구분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그루터기, 죽어 있는 그루터기에 여기에 자라고 있습니다. 벌레도 이렇게, 개미도 이렇게 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뽕나무 버섯을 산에서 보게 되면 이 버섯을 채취를 해서 드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항암 효과도 있고, 간혹 이 버섯과 유사한 것이 노란 다발버섯이 있는데, 노란 다발버섯과는 확실히 구분되어집니다. 어디서 보면 확실히 하냐면, 요 줄기에서 올라오는 요 노란 것, 코딱지처럼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는 요 부분을 보면 알 수 있고, 또 턱받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태과지가. 그리고 요 부분이 노랗습니다. 요 부분이 노랗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뒷면 요 갓 안을 보면 갓 안도 이렇게 봐봐요. 노랗죠. 코딱지처럼 붙어있는 게 많이 있죠. 노랗게. 요 버섯이 뽕나무 버섯입니다.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뽕나무 버섯은 천마와 종균의 공생을 합니다. 이 버섯이 있는 주변에 천마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산행 중에 뽕나무 버섯을 발견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버섯입니다. 그럼 산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